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해보고 개선 사항을 들으며 강의 방법을 배웁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집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남한테 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노동 대책인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안전 교육을 할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듣고 함께 라이더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 지역 배달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강사 양성 과정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구성되고 배달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사 양성 과정에선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강사를 양성해 나갈 예정. 교육에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안과 사고 예방, 이륜차 정비 방법, 배달 종사자 관련 법령, 그리고 강의 방법 등 맞춤형 특화 교육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전수합니다. 경기도는 배달 노동자 안전에 대한 선제적 지원 정책으로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배달 노동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양성된 강사들을 활용해 이달부터 경기 지역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노동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